7코에 16단을 줄여야 될 경우에 우선 4단에 한 코씩, 2단에 한 코씩, 2단에 2코씩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처음에는 4단 2코짜리에 한 번씩만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코수 단수 횟수를 확인하면 4단 한 코, 그 다음에 2단 두 코씩 한 번이기 때문에 두 코. 총 6단 세 코가 사용된 상태고요. 그러면 총 16단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10단이 모자라고 네 코가 모자라죠. 그러면 우선 여기에다가 네 코를 넣고 네 코를 넣으면 8단에 네 코. 그러면 14단에 총 14단에 7코. 두 단이 모자라게 되거든요. 그럴 경우에는 여기서 횟수를 두 단에 한 코씩 네 번의 횟수를 3으로 줄이고 그 남는 두 단을 네 단으로 보내주시면 돼요. 그러면 정리하면 네 단에 한 코씩 둘, 두 단에 한 코씩 셋, 두 단에 두 코씩 하나. 그러면 4, 2, 8, 8단 두 코, 그 다음에 2, 3, 6단에 세 코, 두 단에 두 코. 그러면 16단 7코가 되죠. 근데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9 코에 16단인 경우는 똑같이 4단에 한 코씩, 2단에 한 코씩, 2단에 두 코씩을 적어 놓고 1, 1 하면 아까처럼 6단 3코가 되겠죠? 6단 3코가 되겠죠? 우선 남는 코수를 여기에다 다 넣어 보세요. 그러면 6코. 횟수를 6으로 넣은 다음에 그러면 4단 1코, 12단 6코, 2단 2코. 정리하면 16단에 2단, 18단이 되고 이 코수는 맞죠? 9코. 이렇게 단수가 남는 경우는 이 부분에 횟수를 늘려주시고 여기에서는 횟수를 두 번을 빼셔야 돼요. 왜냐하면 얘는 한 코씩 두 번이고 얘는 두 코씩 한 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하면 네 단에 한 코씩 하나, 두 단에 한 코씩 횟수를 두개 빼기 때문에 4, 두 단에 두 코씩 둘. 그러면 네단한 코, 4, 2, 8, 8단 네 코, 네단네 코. 하면은 16단 9코 이렇게 되죠. 이번에는 7코 18단인 경우 아까처럼 4단에 한 코씩 1, 2단에 한 코씩 비워두고 2단에 2코씩 1 이렇게 하면 4단 한 코, 2단 2코가 사용되고 모자라는 코수가 4이기 때문에 우선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8단 4코가 됩니다. 그러면은 코수는 7코가 맞는데 단수가 14단밖에 안 돼요. 지금 필요한 단수가 4단을 더 추가해야 되거든요. 그럴 경우에 이럴 때는 필요한 단수가 많을 때는 얘를 빼세요. 얘를 빼면 우선 2단 두 횟수 코수가 남게 되죠. 그래서 얘를 네 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단의 횟수도 만들어야 되거든요. 그러면 두 단에 1, 네 단에 1을 여기에 추가하시면 돼요. 그러면 정리하면 네 단에 한 코씩 2가 되겠죠. 두 단에 한 코씩 네 코였는데 한번더 추가해서 5. 얘는 없어지고. 그러면은 8단에 2코, 10단에 5코,
그러면은 18단의 7호가 됩니다.